안녕하세요. 왔어요. 응? 뭐 왔어? 뭐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아니라. 잘 지냈어? 오랜만에 오네요. 이렇게. 뭐 대본 있으면 이렇게 어색해. 날씨 조금 풀렸죠? 풀렸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야식당의 게스트 셰프 오세득입니다. 앉아서 얘기 좀 하고 이제 맛있는 음식 준비해줄 테니까 배 많이 고프죠 지금? 맛만 없어 봐. 근데 여기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라매요. 형 오라매요. 솔직하게 해야지. 왜 왔냐고요? 이거 신야식당 한다고. 자기 유튜브 한다고. 어? 우정 출연. 어? 까메오도 아니야. 우정 출연. 예전에 영화 보면 나오죠. 우정 출연. 자, 오늘 쓸 재료 광어입니다. 광어입니다. 자연산 아닌데 양식이고 양식이 더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 살아있는 걸 딱 바로 잡아서 쓰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일식은 이런 살아있는 재료들을 다 이용해 보는 게 너무 좋아요. 또 날 것도 먹을 수 있고. 깔끔하죠? 오늘 오시는 분이 이런 회도 좋아해. 회 아니에요. 회 아니에요? 네. 국물 요리예요. 근데 국물 요리인데도 죽은 걸 쓴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걸 써요, 저희는. 자, 맛있어 보이죠? 싫어할 수 없는 조합. 자, 밥 주세요. 야, 밥 드려라 빨리 밥. 어? 내 밥 드려라 빨리. 신야식당 이력이야. 아, 뭐야. 아, 딴 사람 장어주는 다음에 해물탕이야. 해물탕이라니. 뭔데? 맛있는 나베지. 지금 시세가 어땠는데 나베란 얘기를 해. 지금 해물탕이지. 아니 근데 이게 아 익혀 먹으면 뭐 국자 아니, 같은 거 안 줘? 일단 뭐가 많이 혼자 어떻게 먹어 이걸? 나 이거 들고 그냥 마신다. 아니 뜨거 아 뜨거 씨 뜨거워 뜨거워. 술을 먹어줘야 되는데 벽이 아깝네. 이거 찍어주세요. 이거. 다 찍어. 찍어주세요. 난 먹고 있는데 옆에서 아니 오셰프가 좀 먹는데 음미를 한 1분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난 아무 말 안 하고. 가지 말고 와. 야, 얘도 2초밖에 안 지나갔다. 야, 얘도 2초밖에 안 지나갔다. 아, 1분 어떻게 먹어? 야, 이거 조개는 껍질 다 뺄게요. 영면 조개 껍질 비웠어. 영면 조개 껍질 비웠어. 밑장 빼기인데? 다 있어, 다. 세상에 조개 껍데기 밑장 빼기도 하네요. 와. 데코레이션. 이게 네? 데코레이션. 바지락도 들었고. 아니 온갖 거 다 집어넣었네. 겨울바다 다 집어넣었구만. 다 집어넣었어. 느낌이 이거야. 수제시장 가다가 가리비 주세요 했는데 가리비라는 아주머니가 가리비 말고 또 뭐 이거 안 필요해? 어? 아니요 이것도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그냥 끓인 거 같거든? 근데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니지. 응? 그 맛이 아니야? 일본의 그 맛이 아니다. 일본 맛이 아니라 양맛 나는데? 그렇지. 서양 맛? 어. 그렇지. 요새나베 뭐? 뭔지 알아? 요새나베가? 모든 냄비.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해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새우도 있고. 근데 나 바지락 이태리식이야 이거? 어, 잘하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 모를 줄 알았어. 이태리의 이제 아쿠아파짜를 약간 일본식 다시 육수랑 섞어서 아쿠아파짜. 아, 아쿠아파짜. 아쿠아가 뭔지 아시죠? 수족관 아니야? 배운 사람 틀려요, 역시. 아, 진짜. 뭐 들어간 거 이거? 콩가리비랑 삼겹살, 대파 공 올리브, 블랙 올리브, 블랙 올리브 병조림일 거고, 그다음에 표고버섯,
야, 칼 찝는가 봐. 힘들었어. 응, 힘든 것 같아. 그리고 광어네. 뭐 재료를 다 따라 맞추네, 맞죠? 그러면 맛이 너무 쉬워요. 국물 한번 먹어봐야지. 이것도 국물은 국물 뜨거워요. 이제 구독자님들은 무슨 님이에요? 구독자님 애칭 없어? 모르겠어. 간장님이야? 간장님이야?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떡해. 우리는 밥님이지. 밥님? 밥님이 왜? 우린 밥 스튜디오에서 만들거든. 응. 그럼 귀엽게 바비님도 이쁘겠다. 응? 바비님. 뭔 밥이야. 여기 아 액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구나. 그러면은 저게 우리 감칠맛들. 감칠맛. 맨날 감칠맛인데 감칠이들. 감칠님. 감칠님 어때? 감칠님. 나쁘지 않네. 거짓말 안 하고 맨날 몇 대다 감칠맛이 굉장히 한대로 뽑아놨다. 감칠맛이면 세 배로 더 뭐 몇 배로 더 증가한다 이런 얘기 안 했나요? 안 했는데. 근데 다른 유튜버님뿐만 아니라 모든 콜라보 방송에서 감칠맛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감칠맛님들 괜찮잖아. 감칠맛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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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생각을 해? 감칠이님. 아니 약간 억양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지금 몇 명 없어. 자, 애칭 지었습니다. 자, 정했습니다. 어, 오세수 아니 오세수. 나 왜 빨아? 덕분에. 아, 나 덕분에? 어, 덕분에 애칭이 생겼네요. 감칠이들. 자, 놀러 오세요. 그게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자, 내 방송 아니지만 자 신야식당에 우리 감칠이들 많이 많이 놀려서 우리 감칠맛을 마구마구 뿜어내 이래야지. 감칠맛을 마구마구 뽑아내요 뭐 이러든지. 아니 좀 간단한 거 해. 감칠맛 가득한 신야식당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되겠다. 감칠맛 가득한 신야식당으로 다시 발음 씹혔잖아. 나도 씹히지만 아니 무슨 북한선수. 알았어. 자, 감칠맛 가득한 신야식당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색하다. 이러지 마세요. 아, 이러지 마세요. 어색하다. 요즘 뭐해? 아, 재미없어. 씨. 어? 어, 하라고 너 하라고 하는 거야. 아, 이게. 아니 사극도 이거보다 재밌겠다 대본이. 아, 아니 내 얘기를 아닌 게라 내 얘기 아니라 어 취미 어떻게 되냐고.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에 캠핑 장비 살고 내가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들. 돈 벌어서 다 아마존한테 다 보내네. 뭐 칼은 또 뭐야? 아니, 나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옹칼인데 보여줄까요? 한번 기다려봐. 아 차에 있어? 어 나 방송 중에 나갔다 오기도 재밌다. 기다려. 아유. 아 이번 편 이거 바꿈나 입으면 안 되는데. 응? 왜? 응? 바꿈나 입으면 안 되는데. 탐나야 할 것 같은데. 짜잔. 짜잔. 이야. 이게 칼이야. 이게 무슨 칼이냐면 이거 그냥 다지는 거. 막 이렇게. 응. 이거 방송에도 오늘 최초 공개래 여기서. 어. 먹을 때 옆에서 팔을 쓸어 그냥. 지금 팔차가 최고잖아 지금 뷰수. 아니야? 꽤 나오지.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먹는데 고명을 팔을 쓸어 올려주는 거야. 아 뭐야 자기 칼 같잖아. 야 근데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걸 어떻게 썰어? 대파 줘봐. 아 대파장이. 자. 유튜브 내가, 유튜브 천만 갑니다 이거. 요리 경력 23년인데 자 BGM 깔아드릴게요. 야 이 칼 자체가 이거 있어봐. 일단은 길면 잡고 이거는 아 잡아 이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겠다. 겨드랑이 아 그 겪인 거 나무로 잡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 안 돼. 자, 해볼게. 아, 자, 진짜. 도전 한다. 엄청 무겁지. 야, 우리 감칠이 여러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와. 여러분의 사랑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 빨개져. 아, 와, 얼굴 빨개져. 이게 뭐야? 자, 이거 봐. 자, 이렇게 놓고. 아, 눈매 아 눈 매워! 진짜 왜 시켜가지고 진짜 야 핸드폰으로 찍는다 핸드폰으로 진짜 어, 아 눈 매워 어, 진짜 야 이 정도면 총체적 파국이다 이 정도면 파국 아니야?
제가 무슨 어디 무슨 뭐 장관급인가요? 청문회 다 하게? 지켜봐야지 일단.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나는 요리로 이성에게 작업을 건 적이 있다. 요리로? 요리로? 동그라미잖아. 내가 아는 것만 여섯 명이었는데. 아니지. 여섯 명이었어. 하나, 둘, 셋. 네. 작업을 처리하면 요리 갔다가 씨. 아니, 나는 작업이라기보다 저희 매장에 초대해서 제 요리를 맛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성한테 작업을 위해서 요리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엄청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 한 번도 없어요. 아, 제가 12년을 알고 있는데. 누구? 응? 누구? 나 진짜 없어요. 이성한테 작업을 있잖아, 위해서 요리한 있잖아. 적이 없어요. 저는 요리를 한 분 우리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께 저 대접을 했는데 작업을 치려고 요리를 했어? 아이고, 모든 게 작업이야. 왜냐면 손님한테도 우리 손님은 음식으로 작업을 해서 오시게끔 해야 되는 거고. 이성한테 내자, 이성. 오늘 게스트니까 살려주셔야죠. 뭘 살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뭐 희생이야! 아, 괜찮아. 오늘 편안하게. 난 없어. 연예인병 아시죠? 연병, 예. 나는 인지도가 생기고 나서 스타병이 생겼다. 자, 가볍게 하나, 둘, 셋. 어디 식당 갔었는데 식당 먹었네요. 웃으시는 거 참 왜 웃으십니다. 아,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면 아, 네,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근데 아, 이제 내 사인 좀 이런 거에서 종이하고 주니까 아 그게 아니라 카드 써가지고 사인해달라고 했는데 다 거기서 인사하신 다음에 이제 5만 원 이상 사인해야 되잖아. 어? 카드 써서 서명해달라고. 이게 스타병이야. 이러고 걸리면 안 돼. 기억하시죠 사장님. 네. 요런 스타병 요거 한번 걸려봤네.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스타 셰프들은 돈을 많이 버는가. 요거 솔직하게 네 저 솔직하게 이거는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딱 요거예요. 애매하죠, 세모.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정하게 수익을 본다는 게 쉽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욕심이 많다 보니까 투자하다 보니까 계속 그 투자랑 인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스크가 크죠. 그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한다는 거에서 되게 행복함을 느끼고. 왜 세모라고 하냐면 많이 벌긴 많이 벌어요. 네, 어떤 면에선 매장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이제 방문을 해주셨고 손님이 많이 오면은 원치는 대로 뭐 많이 벌기도 하지만 그만큼 나가는 비용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한 매장만 해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한 매장을 또 열게 돼요. 그럼 또 투자 돼서 여러 개 열게 되는데 그게 다 잘 되면 되는데 안 되는 매장 있잖아요. 그럼 안 되는 매장을 또 잘 되는 매장에서 다시 그 매장에 투자도 해야 되고 그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좋으실 거 아니죠? 자? 어차피 편집해서 자를 거야. 감상하고 있었어. 감상. 약간 요리사로서의 이제 좀 회의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힘든 점들이 많이 있잖아 솔직히. 지금 뭐 방송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의 대상이 많이 되지 음식에 관해서. 예전에 이제 그런 게 많았었어. 뭐냐면 매장 갔더니 그 셰프도 없고 맛도 없고 비싸게만 해 이렇게 되면. 근데 사실 모든 매장에서 모든 메뉴를 셰프가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사실. 물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있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다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거죠. 그 사람이 없어서 맛이 없다. 방송에서 뭐 최고 셰프다 뭐라고 타이틀을 그냥 그렇게 붙인 거지 실제로 저희가 뭐 최고고 뭐 제일 잘하겠냐고요.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안 좋은 그런 이제 경험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나왔던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요리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어떤 분은 맛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플라시보지 뭐 어떻게 보면 손님들 왔을 때 오너가 있으면 맛있고 없으면 맛없다라는 거는 선호하고 화로의 차이점 같아. 내 생각으로. 선호하고 화로다. 난 선호가 더 맛있던데. 그러니까 선호가 더 맛있다고 내 말은. 다 눈으로 봤을 때는 화로가 다 맛있어 보여. 살아있고 맛있어 보이지만 막상 눈 가리고 먹으면 선호가 더 맛있다는 거야. 감칠맛? 감칠맛. 집에 가자 이제. 자 오늘 긴 시간 짧고도 긴 시간? 길었어. 길고도 짧지 않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지금 침 여호해졌어 지금. 나는 그런 것 같아. 요리다 보니까 또 편하게 재밌게 오늘 또 맛있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지고 가는 느낌이라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아닙니다. 자, 요거 네. 이겁니다. 오늘의 음식 맛있었다, 맛없었다? 할까요?
하나, 둘, 셋. 원할까? 하나만 더 올려. 솔직히. 솔직히. 하나, 둘, 셋. X도 아니고 4분의 1이야.